했는데 아쉽게도 함께 하지 못하게 됐고요. 저희 멤버들 또한 이번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라도 우리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께 저희 말씀을 드린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일단 더 먼저 올라가자면, 사실 저는 처음에 정규앨범 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요즘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도 그렇고 요즘은 심지어 CD를 넣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이프부터 했던 세대인데 이제 CD를 넣는 것도 없어질 만큼 이제 CD도 많이 바뀐 데다가, 뭔가 저는 그동안 항상 저희 슈퍼주니어의 다른 수록곡들이 굉장히 좋아요. 뭐 발라드, 뭐 도로시라든가 머문다라든가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정규로 다 채워서 낸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반대를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CD를 그래도 우리가 테이프부터 했기 때문에 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냈고, 그러면서 이제 타이틀곡을 선정할 때도 이제 빛처럼 가지 마요, 그리고 시스틸러, 그리고 블랙스투 세 개 중에서 굉장히 각축을 이렇게 나눴는데, 시스틸러는 그동안 저희가 정말 했던 즐거운 분위기, 정말 노는 분위기의 그런 타이틀곡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아무래도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블랙스트를 좀 더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뷔 때는 약간 컬러풀한 정장, 약간 노는 분위기의 정장의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좀 반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가려고 시스틸러에서 블랙스트 쪽으로 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신동 씨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나 아 이거 타이틀곡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곡들이 있나요? 저는 사실 대체적으로 너무 다 좋았어가지고 예 딱히 고르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앨범 중에 얘기해도 되나요? 다른 노래를 얘기해도 되나요? 신스틸러라는 저희 곡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곡이 타이틀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곡은 좀 더 저희 멤버들의 좀 에너지를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노래를 택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슈퍼주니어가 하는 무대는 어떨까라고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신스틸러라는 곡. 예. 동희 씨는 역시나 본인 곡이 타이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예성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번 앨범에 수록되지 않았었지만 제가 쓴 노래가 타이틀 곡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 수록이 안 되었나요? 아쉽게도. 네. 예, 멤버들의 처음에 밀렸습니다. 멤버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네. 예. 네.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은혁 씨는요? 네, 다른 노래들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또 그 예뻐 보여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또 저희 슈퍼주니어의 어떤 또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굉장히 사운드도 굉장히 트렌디한 곡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규현이가, 저희 멤버 규현이가 그 이때 전에 미리 녹음을 해서 그 예뻐 보여라는 곡에는 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여러분께 좀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또 그리고 규현씨가 참여곡이 한 곡이 더 있는데, 시간차라는 곡입니다. 이렇게 예뻐 보여 시간차, 오랜만에 만나는 규현의 목소리니만큼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멤버들이 이제 각자 좋아하는 곡들을 다 얘기하는 이유가, 저희 이번 앨범 수록곡들이 다른 곡이 타이틀곡으로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 좋은 곡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참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슈퍼주니어가 2년 2개월 만에 돌아온 이 8집 앨범 몇 장 정도 예상하실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자신 있게 괜찮습니다, 은혁 씨. 네. 일단은 사실 판매량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아,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사실 왜냐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앨범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이번 앨범이 한 그래도 3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 여러분께 어떤 좀 공약이라도 좀 내걸고 싶은 마음이. 아, 공약이 있나요? 예.
자 그럼 20만 장부터 가겠습니다. 예. 과연 음반 판매량 20만 장이 넘으면 은혁 씨는 어떤 공약을 우리 기자님들과 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사실 저희 멤버들끼리도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저희가 타이틀곡이 블랙수트이니만큼 또 저희 슈퍼주니어가 또 굉장히 또 유쾌하고 재밌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홈쇼핑에 검은 정장을 저희가 한번 슈퍼주니어가 검은 정장을 홈쇼핑에 죄송한데 저희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요. 너의 공약이에요. 아니요, 저희 너만의 공약으로 저희 슈퍼주니어 전원이 네 홈쇼핑에 나가서 검은 정장을 판매를 하는 공약을 걸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검은 정장이 또 러브레인한 것 같고 멋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저희 더 계속 더 열심히 할 거고 또 2019년에는 규현이와 레오비가 또 제대를 해서 또 그때는 또 지금 함께 하지 못한 다른 멤버들도 더욱더 함께 모여서 또 완전체로 또 인사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 울컥하네요. 울컥하고 앞으로 정말 우리 멤버들이 단체한 포부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열심히 또 활동을 하겠고요. 여기 오신 분들 저 슈퍼쇼 세븐에서 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른 아침에 미국 빠져와줘서 예쁜 사진 좋은 기사 써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 슈퍼주니어 정규앨범 8집 기자회견 이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주니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